이번 시간은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제가 미국에서 이제 쭉 살다가 한국을 오니까 한국 와서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니까 뭐 간은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환자들한테 얘기했을까? 그래서 이 환자분이 잘못 들으신 것 같다. 그런데 또 어떤 환자가 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간은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또 그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생이 되는 것을 재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간은 재생이 안 됩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피해를 안 보겠지만 환자분들은 피해를 봐요. 왜? 내면이 어떻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유전자가 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재생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 생각에.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일이 현대 의학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난소암에 걸린 환자가 난소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난소를 제거했으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난소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은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난소를 제거한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제를 반드시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그 오레곤주라는 오레곤주가 상당히 시골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바로 북쪽 오레곤. 그럼 오레곤 지나면 이제 워싱턴주 시애틀 이제 이렇게 나와. 그 오레곤주의 시골에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난소 제거 수술을 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해 줬어요 환자에게. 그런데 이 환자는 교육 수준이 낮고 그래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이 그 여성 호르몬제를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는데 에스트로겐 어쩌고 하는데 이 여자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진통제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 근데 이 여자는 교육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뭐 생각을 할 줄 아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왜 난소암에 걸렸을까? 이러다가 결국 이제 판단을 한 것이 내가 너무 돈을 빨리 벌어보려고 막
투잡, 수리잡, 뭐 알바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그래서 빨리 돈 벌어야지 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잠도 막 걸르고 이래서 이 생활을 아주 불규칙하게 너무 과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누구라도 그런 상식적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그 여자는 그렇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음식을 조금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좀 어떻게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먹는 것도 제때 먹자. 이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건강을 좀 어떻게 돌보면서 살자. 맨날 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가능한 한 약도 먹지 말자.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준 그 여성 호르몬제를 뭐 진통제인 줄 알고 한 2-3일 뭐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 2-3일 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싹 해서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진통제 필요 없다 해서 이 여자가 그거를 쓰레기통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후에 우연히 슈퍼에서 의사와 마주친 거야. 그래서 잘 있냐고 건강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의사가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제는 부지런히 먹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뭔데? 내가 그 수술 끝나고 처방해준 약이 있지 않냐고. 그거 진통제인 줄 알고 안 아파서 버려버렸다고. 그 의사가 깜짝 놀랐어. 여성 호르몬제 먹어야지. 그럼 내일 병원에 꼭 들어라고. 그래서 병원에 들러가지고 피를 뽑아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여성 호르몬제가 정상으로 나왔어. 이 의사가 황당한 거야. 분명히 자기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는 난소를 어떻게 제거했는데. 근데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고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다가 이 환자를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 설명이 안 된다. 놀랍죠, 그렇죠?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를 했더니, 그동안에 그런 환자를 그 미국 전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고를 안 했어요. 이상하다, 그러기만 하고. 그런 환자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를 하니까, 그 미국 전역에서 온 산부인과에서 나도 그런 환자 봤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한번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난소도 없으면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세세히 조사를 했어요. 탁,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지방세포 있잖아요. 지방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다 어디에서 나왔게? 세포 한 개에서 나왔어요. 자, 요거를 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자궁입니다. 자궁. 자궁. 자궁을 앞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자궁 안이 여기 보이죠. 그럼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 이 관 맨 끝이 뭐처럼 생겼어요?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이 관을 나팔관이라고 부르죠. 나팔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자궁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뭐라 불러요? 이것을 난소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난소 안에 들어있는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4주 28일 만에 한 번씩 이 난자를 배출해요. 그래서 난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뭐라 불러요? 배란, 배란이라고 부르죠. 그 지금 배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 난자 세포들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배란이 되면 배달되면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팔관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날 밤에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열렬하게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를 넣어준 거예요? 아빠의 고환에서 생산하는 정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이 안에서 쭉 들어와서 난자를 찾으러 갔어요. 그 얘들이 정자야. 그 한 3억 개 내지 4억 개가 와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한 1등만 이렇게 대가리를 팍팍 쳐박아요. 난자에다가. 그러면 아빠 정자 대가리 속에 있던 아빠의 유전자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유전자를 만나가지고 딱 세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수십억 개의 모든 세포들은 다 하나에서 출발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는 다 같은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인데 여기 이제 둘로 세포 분열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네 개로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덟 개로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32개로 분열 16개, 그러면 32개, 그러면 64개. 그래서 대개 한 5, 6일 지나면 이런 큰 세포 덩어리가 돼. 그래서 이 세포 덩어리가 자궁벽에 탁 올라 붙습니다. 이 세포 덩어리가 자궁벽에 올라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그래. 착상.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임신이 딱 되는 거예요. 착상.
근데 제가 이 세포 덩어리를 그랬는데 알고 보면 덩어리라기보다는 축구 공 겉에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 물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좀 그림이 크게 되네. 물이 들어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자궁벽으로 여기에 착상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자궁 쪽에 새로운 세포, 이 회색 세포가 생겨요. 회색. 요게 나중에 뭐가 될까? 태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물주머니 안쪽에서 요런 핑크색 세포가 생겨. 요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 세포가 자꾸 많이 생겨. 날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줄기 세포가 한 이 3억 개쯤 되면 그 시점부터 그 줄기 세포들은 다 같은 세포예요. 그 줄기 세포 안에 다 같은 유전자가 들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줄기 세포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나중에 아기 낳을 때쯤 되면 뭐가 나오게? 줄기 세포 뭉치가 나오지. 아기는 안 나오지. 그렇죠. 근데 이 줄기 세포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줄기 세포.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다 같은 세포야. 세포지만 그리고 유전자도 다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어떤 줄기 세포 보고 너는 내 세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줄기세포 유전자에서 무슨 유전자만 골라? 뇌 유전자만 골라서 하나님이 착착 시켜줘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돼요. 너는 간이 되라. 그래서 그러면 간, 그 줄기세포 안에도 뇌 유전자, 피부 유전자, 예, 폐 유전자 다 있죠. 그거 안 켜줘. 하나님이 무슨 유전자만 켜줘? 간 유전자만 켜줘. 켜주면 그 줄기 세포는 간 세포가 돼.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인간 의사보다 훨씬 낫죠. 세상의 줄기세포들을 가지고 어떻게 또 유전자를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탁탁 켜줘가지고 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신 분이 여러분의 주치의라고.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은 모든 세포들. 그래서 우리의 이 피부 세포도 사실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줄기세포. 그래서 하나님이 피부 유전자만 탁탁 켜주면 그 피부 세포가 돼. 그래서 지방 유전자만 탁탁 켜주면 그게 지방 세포가 돼. 그런데 그 모든 줄기세포 안에 안 켜진, 아직도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도 있게 없게? 다 있죠.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난소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여성의 건강 전반에 손해를 보내니까. 여성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줘야지만 치매도 안 걸려, 치매도 예방이 되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중단이 탁 돼버리면 건강한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갱년기 장애, 우울증 오지, 소화도 안 되지, 피곤하지,
그리고 골다공증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반드시 어떻게 여성 건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리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 50이나 돼야 갱년기가 올 사람이 40세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먹으면 어떻게? 갱년기가 와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성의 몸 전반의 건강에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럼 면역력도 약해질까 안 약해질까? 약해지죠. 그래가지고 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저는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들 의사들마다 그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아, 나는 안 쓸란다. 나는 그래도 쓰고 싶다. 그래서 의사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사용해요. 저는 뭐 한국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미국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거. 그러니까 환자들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쓰면 그냥 막 갱년기 증세 오고 막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면역력도 약해지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뉴 스타트를 하는 한, 그 여성 호르몬 차단제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여성 호르몬 차단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도 어떻게? 있을 만큼 생산할 만큼은 어떻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자꾸 있으면 몸 안에 자꾸 생산이 되면 그 유방 암세포를 자꾸 자극해서 활성화시킨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성 호르몬들이 정상 이상으로 자꾸 생산됐을 때, 그 여성이 막 건강식도 안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과잉 생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해서 딱 차분 모든 것이 균형이 딱 잡히면 구태여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고. 자, 그러면 자, 그 오레곤의 그 좀 교육 수준이 낮은 그 아가씨가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의 지방세포가 옛날에는 여성 호르몬을 지방세포가 생산을 했게 안 했게? 안 해요. 근데 그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어.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당연하죠. 지방세포 안에도 무슨 유전자가 있다?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왜? 모든 세포는 뭐예요? 꼭 같은 세포니까. 그런데 왜 그 여성의 지방세포에 잠자고 있었던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수많은 다른 여성들은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 안 해. 난소를 제거해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럼 왜 그럴까요? 특히 여의사, 여자 약사, 간호사들은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안 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돼. 왜 이 여성은 되는데 왜 그런 여성들은 안 될까? 그렇죠. 교육을 너무 잘 받았는지 엉뚱하게 받았는지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되니까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거를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해도요.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 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지식인이 된다니까. 네. 그래서 이 여성은 난소를 제거하면 뭐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돼가지고 뭐 갱년기 장애가 오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건 아는 것이야. 모르는 게 약이다. 왜? 모르면 안 믿지나 않지. 알아들었어요? 그만큼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안 믿지만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린 되는 것까지 뭐예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교육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재생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자, 간 경화 환자가, 간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 한국에 오니까. 그, 어떻게 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간이라는 기관은 아주 재생을 잘합니다. 근데 재생을 안 한다. 라고 믿고 있으면 재생이 잘 안 되겠죠. 왜? 그 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생 물질이란 게, 재생 촉진 물질이란 게 있어요. 그 재생 촉진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켜지면 재생 촉진 물질이 생산되고 그러면 재생이 잘 돼. 그런데 재생 안 된대. 내 팔자야. 이렇게 부정적이 돼버리면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생 안 된다고 한번 얘기를 해버리면 재생될 수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간이란 거는 아주 재생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간 아기가 안에 병이 있어가지고 간이 그냥 자라질 못했어. 그러면 엄마 간에 예를 들어서 엄마 간에 4분의 1쯤 떼가지고 애기한테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주만 되면 엄마가 어떻게? 정상으로 돼버려. 또 아기 간도 4분의 1 가지고 모자라거든. 그럼 아기도 6주만 지나면 아기가 아기에게 필요한 간 사이즈로 자라. 그만큼 간은 재생을 잘한다. 그 다음에 콩팥. 콩팥. 콩팥은 재생 안 하기로 유명해. 재생 안 하기로. 그래서 콩팥은, 콩팥이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 라고 많이들,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뭐 신장 이식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대개 의과대학에서 신장, 콩팥 재생 잘 안 된다. 연골 재생 안 된다. 그 다음에 심장, 심근세포 재생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재생 안 되는 것은 뭐야? 뇌세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 자, 뇌세포, 신장세포, 연골, 그 다음에 심근세포. 재생 안 된다. 예. 그 다음, 이제 신장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장 한 개를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 주고 나면, 내 왼쪽 신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신장이요 쑥쑥쑥 커요. 왜? 왼쪽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도록 오른쪽 신장이 어떻게 큰다고? 그럼 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신장을, 그건 뭐예요? 없었던 세포가 어떻게? 신장세포가 새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생이야.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봐. 신장 이식을 하면 크잖아. 남아있는 신장. 그래가지고 신장도 재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연골이 자꾸 마모가 돼서 닳아서 없어져서 뼈하고 뼈끼리 붙어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뭐라 불러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러. 퇴행성. 막 굉장히 아프대. 퇴행성 관절. 그런데,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그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고 하면, 노화 현상이다 이거예요. 노화 현상. 노화 현상.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이 관절을 많이 쓰니까, 이 연골이 어떻게, 닳아서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노화 현상이래.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노화? 그럼 늙으면 다 퇴행성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나이가 든 분들이 훨씬 더 많긴 많아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병이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따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논문들 다 찾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연령을 좀 찾아봤어. 그게 노화의 현상이라면 적어도 20대에서는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0대에도 환자가 있어. 그러면 2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관절이 노화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돼. 그게 그냥 노화 현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생각을 하고 연구. 그러면 연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하고 보니까 뼈, 우리가 뼈를 착 잘라서 보면 이것이 뼈 속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세포, 이것도 세포. 세포가 세 종류의 세포가 있어. 그 이런 종류의 세포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 하얀 세포는 연골 세포라는 세포예요. 연골. 연골 용자는 무슨 용자냐? 뼈를 녹이는 세포다. 왜 뼈를 녹여야 돼요? 뼈 속에 칼슘, 인 이런 중요한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칼슘 성분이 필요하면 이 연골 세포가 뼈를 녹여요. 그래서 뼈 속에 녹아 있는 칼슘 성분을 피 속으로 내보내. 아시겠죠? 그래서 뼈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여기 있는 요 세포는 쭉 올라가서 무슨 세포냐? 조골 세포라고 해요. 조골 세포. 조골이란 말은 뼈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뼈를 조성하는 세포. 그래서 조골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게 들면, 골다공증이 많은데, 골다공증은 어떤 경우에 생겨요? 조골세포가 뼈를 잘 만들어내지 못할 때, 우리가 먹는 칼슘 인 성분을 조골 세포가 피 속에 있는 걸 흡수해 가지고 뼈를 만들어 가지고 뼈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칼슘이 필요할 때가 되면 조골 세포가 뼈 속에 녹아 있는 칼슘을 녹여 가지고 또 내보내요. 그래서 이 뼈가 계속 같은 뼈인 것 같지만은 겉보기에는 같은 뼈지만은 이 내용물은 어떻게 다 들락날락 하고 있어. 이제 골다공증은 왜 생기겠어? 조골 세포가 활동을 안 해. 네. 그리고 연골 세포가 어떻게 너무 활동이 심해. 네.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하면 뼈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운동 부족이 여성의 그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다 그렇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안 그려진 세포가 있는데, 이 조골 세포 중에 어떤 세포들은 딱딱한 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뼈도 만들어? 연골도 만들어요. 그래서 연골을 만드는 물질, 유전자가 있어. 조골 세포 안에. 그러면, 여러분.
그 연골 조직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지면 연골이 어떻게 되겠어? 연골이 점점 닳지. 그렇죠? 그래서 연골도 만들어내는 소골 세포가 있고, 연골 조직을 어떻게 해? 그래서 만들어내는, 연골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활발해야 돼. 그러면 연골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활발해야 돼. 유전자가 활발하려면 뭐예요? 생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젊을 때부터 그러면 젊어도, 나이 20대에서도 연골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20대에서 벌써 뭐가 오는 거예요? 연골이 닳아서 소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뉴스타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연골을 또 만들어내잖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다고. 네. 그게 그냥 늙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상구 박사는 왜 관절, 저 연골이 안 달아? 네. 그렇죠? 저는 배낭에 탁 배를 쥐고 사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본부장은 제 관절 연골을 걱정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뭐예요? 뭐 관절 아무 이상 없어요. 참 옛날에 30대에는 온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찾아볼래도 찾아보기 힘들어.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뇌 세포. 그러니까 신장 세포도 어떻게 재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생하지 않는다. 의사 선생님이 신장은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재생될 것도 어떻게 안 되나. 네. 그래서 신장도 재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있게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네.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연골도 다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지. 그러면 의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 재생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재생이 안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 재생될 것도 뭐예요? 안 되니까 재생 안 되는 게 진리가 돼버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 라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참으로 영광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무신론자인 이상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맨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그런 놈이 되었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참으로 참 놀라운 은혜죠.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독 학생회 자식들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해서 하면요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왜 그렇게 밉든지. 걔네들이 착해요. 착해. 착한데도 괜히 골려주고 싶고 괜히 뭐랄까 쪽팔리게 만들어주고 싶고 어느 폭력을 하고 싶고 그래요. 그 희한했죠. 왜? 근데 거기 이제 그때 기독학생회 이제 그 회장으로 있는 방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 특징이 입이 커요 이렇게. 입이 우리 한 세 배나 될까? 그래서 웃으면 그리고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웃으면 이빨이 다 드러나가지고 꼭 아프리카 출신 같아. 그리고 맨날 이 친구는 안경 끼고 싱글벙글 싱글벙글해. 참 그 친구 참 성격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자꾸 골려주고 싶어. 그래서, 어이, 방현수! 왜? 상구야, 왜 그러니? 일로 와봐. 무슨, 뭐, 물어볼 거 있어? 왜 그러니? 그럼 와요. 오라 그러면 와. 참 성격 좋았어. 그래서, 너, 뭐, 하나님, 믿는다지? 그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봤어, 하나님? 하나님은 아직 못 봤어. 아니, 보지도 않고 인마 어떻게 믿어? 그러면 좀 삐죽삐죽 말을 잘 못하고, 나 바빠서 가볼래? 그러고. 제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해도 화도 안 내고 참 성격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있다고 믿어? 그렇게 한 말이 참 부끄러워 죽었어. 왜? 안 보이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거는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지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니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있는 거 많아. 눈에 안 보이는데도 있는 거 어떤 거 있어? 핸드폰 뭐요?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한 대답보다 더 멋진 대답인데. 숨바꼭질 할 때 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없는 이유는 숨었기 때문에 없다 이거야. 숨어서 안 보이지만은 있는 거 아니냐. 박수! 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거 아주 명답을 했네. 참. 머리가 빨라요. 또 없을까? 안 보이는 게 있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 아주 지우는 생각이 자유로워. 사랑.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 보이거든? 근데 사랑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이 이상구가 방영수한테, 예?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말은 웃겼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안 보이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얼마나 무식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알고 보면 참 무식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 자. 자, 뇌세포를 봅시다, 뇌세포. 뇌를 보면, 여기 보면, 성숙한 뇌세포는 이 빨간색이에요. 이 뇌세포, 이 빨간 뇌, 성숙한 뇌세포의 특징은 뭐가 길다는 거요? 예, 꼬랑지가 길어요. 그 이거를 엑손 또는 축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 뇌 안에도 무슨 세포가 있어? 줄기 세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줄기 세포 공부했죠, 그렇죠? 이 줄기 세포는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줄기 세포 안에 있는 그 2만여 가지나 되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탁 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줄기세포가 여러 종류의 세포로 변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 종류라고 말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세포로 변합니다. 무슨 세포에서? 줄기세포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라는 말을 많이 써죠. 그렇죠?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는 말은 줄기는 하나인데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세포나 폐세포나, 우리 간세포나 이런 것들도 다 무엇에서 출발한? 줄기세포에서 출발한 가지세포다. 그래서 뇌세포도 줄기세포로부터 출발한 가지세포다. 그래서 뇌세포가 중풍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 뇌 속에 그 뇌세포를 만들어낸 줄기세포가 있다면, 뇌세포가 중풍으로 죽어도 새 뇌세포가 생산될 수 있겠죠. 그렇죠. 줄기세포.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뇌 안에도 이 스템셀, 이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하고 하면 이제 요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세포가 2단계 성숙을 하면 요런 거의 이제 뇌세포하고 비슷하죠. 꼬랑지들이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그 다음에 3단계 성숙을 하면 이렇게 꼬랑지가 긴 완전히 성숙한 새로운 뇌세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세포도 어떻게? 내 세포가 죽어도 새로운 내 세포가 재생이 돼서 생겨나서 그 죽어버린 내 세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에 걸려도 다시 내 세포가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풍도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 재생이라는 것을 배워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것도 다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면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에이, 내 세포는 재생 안 하죠. 이래버리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 내 세포가 재생할 수 있다. 왜? 뇌 안에도 뇌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발견되었다. 이것도 여러분 몇 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식만 가지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라도 내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줄기세포라는 것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재생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